자,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제2회 시청자 커스텀 토너먼트 예선 시저의 1차전 빅뱅 페가시스님께서 선택하신 조합입니다. 로드 스프리건, 제로, 범프 프레임의 얼티민 리부트 대시. 아, 어택형 로드 스프리건이라 조금 흥미롭네요. 다만 이제 레이어 무게가 가벼워서 만족할 만한 공격력이 나올지. 그 상대로는 한수경님께서 선택하신 미라주 파브닐 2S의 디멘션 대시입니다. 아, 디멘션 대시는 컨트롤하기가 조금 어려운데 막 자기 멋대로라 한번 컨트롤을 해보겠습니다. 아, 얼티밋 리부트 대시가 리부트 발동하기 전에 엄청난 가속력으로 오버피니시를 한 점 뺐네요. 자, 로드 스프링을 러쉬 슛으로 슬슬 리부트 발동할 준비를 합니다. 리부트 발동. 아, 오버 피니시 기회를 면했지만 타격이 컸던 미라주 파브닐인 모양입니다. 자, 로드 스프링은 외곽부터 서서히 중앙으로 접근합니다. 접근하며 크게 한방 리부트하며, 자, 크게 휘청거리는 미라주인데요. 아, 여기서 스핀 피니시. 자, 리부트 들어가고요. 리부트 발동할 타이밍이 됐습니다. 리부트 크게! 아, 카운터 오버 피니쉬! 2S의 카운터 날에 얻어맞은 모양입니다. 드로우. 자, 서서히 리부트가 발동하기 시작하는 로드 스프리건. 리부트 연타. 아, 연타를 좀 많이 피했네요. 스태미너 전으로 돌입합니다. 자, 스태미너로 로드 스프리건의 승리가 확정되었습니다. 자, 예선 시조 1차전 로드 스프리건 본선 진출합니다. 자, 이어지는 예선 시조의 2차전 카트라이더 고인물 퀴즈님께서 선택하신 에이스 아수라 더블 오의 베리어블 대시. 제 베리어블 대시는 각성이 모두 끝난 상태라 한방 위력이 어마어마해요. 그리고 그 상대로는 아미티님께서 선택하신 코스모 아킬레스 어라운드의 얼티밋 리부트 대시. 이 코스모 아킬레스는 방금 전에 로드 스프리건과 비슷할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아, 튕겨, 아, 오버, 아, 뭐야! 두 번 튀었다 갔다! 아, 비실비실한 상태에서 마지막에 리부트하는 파워로 스핀 피니쉬. 아, 에이스 아수라 안전하게 러쉬 슛으로 갑니다. 아, 강력한 일격. 역시 한 방의 위력은. 아, 서로 요리조리 피하고 있는데요. 제대로 타격이 안 들어가고 서로 헛방질만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리부트 들어갑니다. 아, 리부트 한 후에도
계속 컵방. 아, 마지막 나무의 힘으로. 아, 여기서 리부트가 들어가면 스핀 피니쉬를 따냅니다. 코스모 베이스와 어라운드를 씀으로써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했던 조합이에요. 자, 코스모 아킬레스 본선 진출합니다. 자, 이상 예선 C조의 1차전과 2차전 경기가 종료되었고요. 로드 스프리건과 코스모 아킬레스가 본선에 진출합니다. 전 다음 D조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